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Now. 내 인생을 말하자면 이 팥빙수와 비슷하다. 아, 안녕하세요. 봄딩입니다. 추운 겨울 팥빙수 이야기가 웬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팥빙수를 인생에 빗대어 말하는 빙사공과 소금 여왕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연애 시뮬레이션 기적의 분식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분식집을 맡아 운영하게 된 주인공이 분식집의 다락방에서 수상한 포탈을 마주치게 되고 포탈 안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이 세계의 여왕님. 평범한 분식집에서 시작되는 두근두근 빙수 연애담을 담은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우의 연기가 정말 명품이라는 점. 플레이하는데 귀 호강 많이 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1분 플레이 보러 가실게요. 음식 대접 고맙다. 얼음. 왜 얼음 먹지? 얼음 벽을 만들 때 쓴다. 먹는 것 아니다. 이상하다. 너의 말 조금씩 들린다. 기적의 분식집은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플레이하면서 스팀게임에서 인기게임 판매량 순위까지 든 게임인데요. 무엇보다 기적의 분식집을 플레이했던 많은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이유는 일단 캐릭터들, 일러스트들이 출중하다는 점과 부담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플레이타임이 길지도 짧지도 않거든요. 또한 소소한 재미지만 분식집 소득을 올리는 약간의 재미와 70여개의 빙수 컬렉션을 모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극찬하고 싶은 성우 연기로 인해 감정이 없던 게임에 감정을 불어넣어 감정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라면 높은 자유도로 인해 스토리가 어느 순간 정체성을 잃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대한 긴장감 요소가 사라진 상태로 일정했다는 점. 인게임 내 분식집은 분식에 대한 운영이 지루하고 단순하여 플레이타임을 늘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느낌이 컸다는 점. PC게임에서는 맞지 않은 UX, UI로 인해 모바일 게임 같은 느낌이 컸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본 거야.